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84탄입니다. 184탄. 저희 카페에 추천주고요.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깨니까 이 종목이 지금 3,400원까지 주가가 밀렸거든요. 3,400원까지 밀리면서 지금 8,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지금 약한 130%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 11,000원입니다. 자, 11,000원 대비 지금 3,500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뭐세 토막 넘게 난 거죠.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자,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그리고 주가가 세 토막 이상, 네 토막 지금 났다. 자, 지금 현재가가 3,500원에서요. 얼마까지 올랐냐면 9,000원까지 올랐습니다. 9,000원까지 올랐으니까 뭐200% 가까이 오른 거죠. 200%가 넘게 올랐네요. 3,500원, 7,000원. 아, 아니구나. 3,500원, 7,000원. 한 100, 한 30, 40% 정도까지 올랐네요. 자, 지금 현재가가 얼마냐면요. 지금 현재가가 7,000원입니다. 딱100% 오른 거죠. 100한30% 이상 올랐다가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고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거는 대공황이 오는 것을 지금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종목이요.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3,5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냐? 그냥 1,000원 단위로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원. 자, 제2의 IMF 국가부도 퍼펙트스톰이 벌어지게 되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다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자,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한달 사이에 얼마가 오른 거야? 140%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대공황이 바닥을 딱 치는 날, 이 종목이 한달 안에 얼마까지 올라오겠습니까? 두달 안에 얼마까지 올라오겠습니까? 그냥 바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지금 140% 가까이 급등했잖아요. 한달 사이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 이제 특정 금액 만 원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왜 돌파를 못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제가 만 원이 넘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제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1,000원대까지 주가가 빠지게 될 텐데, 자, 미리 예측을 해드린 겁니다. 제 예측대로 1,000원대까지 빠지게 되면 이 종목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짜리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인가? 저는 2만 원을 잡을 겁니다. 2만 원.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래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시기가 오면 저는 이 종목 2만 원까지 홀딩할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니까 1000원에서 내 잠재자산 10,000원까지만 찾아 먹는다라고 해도 자, 1000%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죠.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2만 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2000%가 해당이 될수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이 종목은요.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조정이 와가지고 5000원이든 6000원이든 매수 들어갔다라고 그래도 자, 이런 종목은 매수해놓고 영업이익이 변화만 없지 않는 한, 재무구조가 지금에서 아주 최악으로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종목은 손절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는 겁니다. 내가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서 불안해할 사람들은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매수했던 종목이 지금도 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 자, 만 원짜리가 3,500원까지 빠지니까 이거 무조건 돈덩어리거든요.
주식시장의 금은보화가 깔려 있는 겁니다, 지천에. 자,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대공황이 와서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이 종목도 당연하게 경기 흐름이 안 좋으면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내 잠재자산 대비 반토막이 나지 않는 한 손절을 안 치는 게 좋다. 자, 이 종목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저희 카페 오시는 길,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카페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유료 카페니까 여기 국민기업 관성 후원 카페 이 링크 주소를 누르면 바로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분은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자 지금 매달 18일 날연 6%에 대한 고액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자, 주주로 가입하실 분, 그렇게 해서 고액 배당을 한번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 포스트를 잘 읽어 보시고요. 자, 이제 유료 카페인데요. 유료 카페인데 이 유료 카페는 제가 지금 원래 이 종목은요, 무조건 이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국민기업 관성 돈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을 10분지 1, 20분지 1, 이 종목은 20분지 1 금액으로 내렸네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이 포스트 제가 여기 여러분들 적어 드렸죠. 자, 2월 26일입니다.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제 대공황이 한번 신호탄이 터진 겁니다. 이제 기술적 반등권이 강하게 왔지만 다시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된다. 자, 대공황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십시오.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 이 포스트 링크 주소를 누르고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저랑 인연이 되실 분은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